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8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Ctrl N 키를 눌러서 JPG 파일 저장 규칙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죠. 가로 400, 세로 500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창 분리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100단위로 지정을 해 주시고 파일에서 세이브를 누른 다음에 파일 이름은 1번이라고 저장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첫 번째 그림 효과부터 지정할 텐데요. 저장된 부록 CD 또는 설치한 폴더에서 1급-1번 파일 불러오세요. 자, 이 파일 불러왔다면 Ctrl A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Ctrl C 카피 그리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크로스해치 필터 지정해야 되죠. 필터 메뉴로 가서 브러시 스트로크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크로스해치 바로 실행해서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지시 보시면 패스 저장이죠.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출력 형태와 같은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패스 툴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패스 툴로 모양을 만들 거니까 그냥 패스 그 선만 만드는 게 아니죠.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스타일은 없음 상태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색상 따로 지정 안 됐죠? 그러니까 색상은 이미 색깔로 클릭을 해서 만들게요. 만드실 때 출력 형태 보시면 눈금 단위 있죠? 이 픽셀 단위 보고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패스 툴로 물고기 만들기를 이런 모양으로 완료를 하셨다면요. 패스 패널로 가주세요. 그래서 이 이름 써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패스 이름을 물고기라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 패널로 와주시고요. 이 물고기 모양 패스에 지정을 해줄 1급 E 파일을 불러오세요. 그래서 이 파일은 Ctrl A 하신 다음에 Ctrl C로 복사 그대로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Shape 1과 지금 복사한 레이어 2 사이 경계선에서 Alt 키 누르고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만 방금 복사한 레이어 2가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레이어 2번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여기 지금 물고기 패스 안에 보여지는 그 형태를 출력 형태와 같게 조절해 주세요. 크기 조절해야 된다면 Ctrl T를 한 다음에 조절하시면 되죠. 이제 마스크로 사용한 물고기 패스 영역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Shape 2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FX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이너 섀도우와 그 다음에 베블 앤 엠보스 이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OK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밑에 FX에서 설정된 게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에도 설정된 게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파일 1급-3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불러온 거를 앞으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이두 개의 병을 선택 영역으로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툴 선택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펜 툴을 사용해서 여기다 패스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펜툴 사용을 해서 모양이 아니고 이번에는 여기 패스로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영역만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세요. 만드실 때창 크기를 조금 더 키운 상태에서 이 작업창의 바깥쪽 영역까지 사용을 하면 좀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든 것처럼 왼쪽에 패스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오른쪽에 패스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패스 패널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하얀색으로 만들어진 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두 개가 선택 영역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이 창은 닫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붙여넣기가 여기에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로 가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하실 때 아까 Shape 1이 선택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E, 이 레이어 2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셔야지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가 지정 안 되고 이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이 안에서 클리핑 마스크 지정된 상태로 있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방금 만든 이 레이어 3을 마우스로 끌어다 제일 위쪽에 올려다 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하시고요. 각도도 조절해야 된다면은 컨트롤 T에서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크기 조절하고 위치 맞춰놓은 다음에 보니까요. 출력 형태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병이 오른쪽 병에 살짝 걸쳐 있는 상태로 변경이 돼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를 이걸 조금 이 지금 작업창을 좀만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소 툴 있죠?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영역만 레이어 3에서 왼쪽에 있는 이 병만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택 영역 안에 현재 이 병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컨트롤 X를 하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러면 레이어 4라고 새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우스로 가져다가 이 살짝 겹치게 그 위치에다 가져다 놓으시면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두 개의 지금 똑같은 레이어가 지정이 돼야 되죠. 같은 이미지였으니까. 그래서 레이어 3에서 FX 누르시고 이너 섀도우 지정을 해주고 레이어 4에서도 역시 같은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둘다 해당 필터가 지정이 된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그림 효과인 쉐이프 툴, 모양 도구로 만드는 거죠. 자, 여기 왼쪽 툴에서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해야 모양을 만들겠죠. 그리고 위에 쉐이프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로 가주세요. 오브젝트로 가시면은 흩뿌려짐이라는 거 있는데, 자, 찾아볼게요. 밑에서 왼쪽에 두 번째 거, 이게 스플래터라고 흩뿌려짐이거든요.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해주고 스타일 지정된 거 먼저 없애주시고, 그리고 색상부터 지시된 대로 바꿔줘야 되죠. 자, 여기다가 지시된 24FF00, 자, 한글로 입력하면 제대로 입력이 안 되죠. 24FF00 입력을 해서 OK.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바로 지정을 해주는데, 지시가 스트로크 먼저 지시되어 있죠. 3픽셀, 그리고 색상은 한 가지 색상이네요. ACFF00. 그 다음에 여기는 OK 하면은 끝이 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Alt T 눌러서 크기랑 위치 조절해 주세요. 다음 그려야 할 도형은 페인트 브러쉬라는 모양이죠. 그래서 역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쉐이프 이 모양에서 찾아보세요. 위에 펜 종류 모양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페인트 브러쉬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런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스타일 지정된 거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색상 그거를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 주시고 OK 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T 다시 한번 누르고 위치와 크기를 조절을 해 주세요.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하면 되거든요. 왼쪽 도구 툴에서 T 선택하신 다음에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해 주세요. 이게 가로로 쓰는 글자죠.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위에서 바탕 글꼴 글자 48포인트, 그리고 색상 지정 따로 안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글자를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해 주시고 바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니까 레이어 패널 클릭, 밑에 FX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나왔다면 다시 한번 클릭,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색상 66FF33이라고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정돼 있는 색상 흰색이죠? 이거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에디터 창은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로 가셔서 스트로크에서 2픽셀 색상은 마지막 나온 185210이라는 색깔을 입력을 하시고 OK를 눌러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위치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줄로 글자 위치를 맞췄으면 두 번째 줄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글자가 뒤로 밀려나 있어야 되죠? 여기 T 선택하신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오른쪽 정렬을 하지 말고요. 여기 스페이스 바로 띄어쓰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만큼 띄어주면 이렇게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모두 다 지정했는지 여러분들 마지막 점검해 보시고요. 점검 모두 완료됐다면 파일을 세이브를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 되죠. 뷰 선택하신 다음에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 없애주시고 파일 세이브 애즈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JPG 파일로 먼저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 번호가 있다면 수험 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그 다음 문제 번호 1번이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퀄리티는 8 또는 12 정도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사이즈 줄인 PSD 저장해야 되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누르신 다음에 400, 500이니까 40에 50으로 바꾸고 OK. 그럼 크기 작아졌죠? 세이브 애즈 하신 다음에 다시 파일 이름 그대로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JPG 이름 선택하시고 포맷을 다시 PSD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 확인되었다면 바로 저장을 하시고 OK 하시면 그러면은 파일에 대한 거 모두 다 완료가 됐죠. 제출 파일은 이두 가지 파일을 여러분은 답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컨트롤 N으로 새로운 파일 만드는 거죠. 400에 500으로 지정해서 OK 해주시고요. 창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도 지정을 해주셔야죠. 파일 세이브를 누르시고, 이제 2번 파일로 임시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지시 내용인 1급-4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죠. 자, 파일을 불러왔어요. 컨트롤 A를 하시고 컨트롤 C로 카피, 그 다음에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된 게 드라이브러시죠? 여기 보시면 필터에서 아티스틱으로 가보세요. 그 다음 드라이브러시 찾아서 OK를 바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지시는 색상 보정으로 1급-5 파일을 불러와야 되죠. 우선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창을 앞으로 끌어다 놓고 흰색 배경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분만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매직완드 툴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런데 터널런스가 너무 값이 크면 이원 같은 경우에 제대로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한10 정도만 지정하고 다시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정확히 선택이 됐죠? 이 안쪽에 선택 안된 부분은 Shift 눌러서 추가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선택 다 끝났다면 Select Inverse를 해서 선택할 부분만 선택됐죠. Ctrl-C, 카피, 그 다음 Ctrl-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위치랑 여러분들 조절해야 되는 대로 조절해 주세요. 조절을 끝냈다면 이제 붉은색 계열로 보정해야 될 부분 출력 형태에서 봐보세요. 이별 부분만 색상이 보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매직완드 툴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색상 부분만을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로 숫자 조금만 더 키워줄까요? 15 정도로 아니면 20 정도로 키워주시고요. 다시 추가로 Shift를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색상을 모두 다 선택을 완료를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지금 패널 나타났죠? 컬러라이즈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조를 360 정도로, 그러면 지금 제일 끝으로 간 거예요. 붉은색 계열로 갔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조금 더 높여줘야 되죠. 그래서 한80 정도로 많이 높여주세요. 그러면 이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설정 다 끝났으니까 이 패널은 클로즈 탭 그룹으로 모두 닫아버릴게요. 그 다음 레이어는 다시 볼수 있도록 한 번만 클릭해서 이거 열려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별 그림이 있는 레이어 2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1급-5에 지시된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레이어는 위쪽에 가서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1급-6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그 다음에 이 파일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출력 형태를 봐야 되겠죠? 보면은 이 지금 동그랗게 보여지는 이 부분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번에 사용할 선택 툴은 다각형 선택 툴인 폴리거널 라스 툴을 사용할 거예요. 왜 위에 그냥 이 동그란 툴을 사용을 하지 않냐면요.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약간의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기 다각형 선택 툴로 클릭클릭을 하면서 움직여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이 동그라미를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완료했다면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이 창은 그냥 닫아버리시고 여기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조절이 끝났다면 엔터를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시고 여기 레이어 3에 FX를 클릭하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다음 작업은 쉐이프 툴 작업이에요. 먼저 파드 모양 만들어야 되는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해서 모양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모양은 찾아야 되죠. 여기 하신 다음에 네이처로 가보세요. 오케이 해주시고 위에서 두 번째 왼쪽 끝에 보시면 이 웨이브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우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은 그 다음에 하셔도 되죠. 자, 만든 다음에 스타일은 무조건 없애 주셔야 되죠. 그 다음 색상 클릭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이너 글로우 지시되어 있죠. FX 누르고 이너 글로우 선택, 그 다음에 OK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동 툴 하신 다음에 이거 위치와 크기 여러분이 맞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죠. 조절 완료되었다면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시고 물고기를 찾아보세요. 물고기는 애니멀에서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해당 물고기 클릭, 그리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역시 다시 없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컬러 선택해주시고, 색상값 입력 OK.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FX 클릭해서 스트로크, 사이즈는 1, 색상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0 값인 흰색을 지정하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Alt T 눌러서 크기와 그 다음에 회전 각도 그런 거 모두 다 조절해 줘야 되겠죠? 이제 문자 효과 작성 위해서 T를 눌러주세요. 여기 지금 컨트롤 T 한 상태에서 엔터를 안 눌렀기 때문에 이 메시지 나왔죠?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애플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T 선택하고 이제 글씨가 나타날 위치에서 클릭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는 궁서에 45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바로 글자 입력해 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4 클릭하면 글자가 나타났죠?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지정, 이 사이즈는 2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 색상은 66339으로 지정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색상까지 다 지정이 됐고, 자 이제 이거 위치 좀 맞춰 놓으시고요. 첫 글자 위치 맞춰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T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옵션 바에서 워프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만들어진 모양과 제일 일치하는 플래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밴드는 50 정도로 그냥 놔두시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위치 조절해 주시면 돼요. 모든 지시대로 완료가 됐다면 원본 파일 그대로 저장해 줘야 되겠죠? 이 파일은 저장을 해놓고 이제 제출용 파일 만들기 위해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없애주시고 파일에서 Save As를 하신 다음에 먼저 JPG부터 저장해야 되죠. JPG 이름 규칙에 맞춰서 문제 2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장. 그리고 저장이 끝났다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주시고 400에 500이니까 40에 50으로 바꿔서 사이즈 줄였어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역시 Save As 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 클릭해서 이름 나왔죠? 그러면
파일 이름만 2번이라고 고쳐주시고 그대로 저장 OK 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 파일까지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파일을 또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3번, 4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